명수품. 38번 문제 볼게요. 필기할 거 챙겨 놓으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알겠죠? 소원아. 소원아. 호정아. 호정이 빼고 재현이. 우리 포함해서 전부 다 해석 연습 한 번은 했던 거지, 맞지? 진행할게요. 재현아, 첫 문장 해석해 봐라. Natural world. 자연계가 뭔데? 자연계. 주어도 체크하세요. 은민이는 지금 필기할 거 애매하면 여기 보면서 해라, 알겠지? 이거 하면 보면서 해. Natural world 하면은 자연의 세계를 말하죠, 맞죠? 자연 세계는 뒤에 provide가 동사네요. 체크해 놓으세요. provide가 동사인데 제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좀 웃긴 것은 provide에 s 붙인 걸 봤을 때 natural world가 3인칭 단수 주어인 걸로 생각하는 거지, 맞지? 맞나 아닌가, 소환아? 그래서 자연 세계는 제공합니다. 계속 막대한 근원. 아, 막대한 근원이라고 누가 얘기하냐 이 할배야. 어? 리치, 풍부한 아니야. 알겠지? 풍부한 단어도 모르겠고, 이거 모르겠으면 다 적으세요. 알겠죠? 풍부한 자원이죠. 알겠죠? 다시 할게. 자연세계는 제공합니다. 뭐를? 풍부한 자원을. 뭐에? of symbols. 상징의 되어있죠. 맞죠? 상징의. 그 뒤에 가로치세요. used in art and literature 돼 있는데, 소환이, literature 뭐야? 어? 안 들려. 문학이죠. 문화가 아니에요. 문학이죠. 문학. 문학입니다. 그래서, used 하면 해석 어떻게 해야 되니? 사용되고 있는이라고 해야 되죠. 맞죠? 사용되고 있는 어디에서? 예술과 문학에서. 자, 이 첫째 문장이 주제입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알겠죠? 이 첫째 문장이 이 글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나중에 이 글 다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지만, 첫 번째 문장이 이 글 전체의 주제를 나타내고 있어요. 나 얘기했어요. 뒤에 나중에 주제 적을 때 다시 한번 해보자. 내려가서 plants and animals 있는데, 소환 해석해보자. 식물들과 동물들은 주어네요. 체크하세요. 식물들과 동물들은 are central. 중심이 됩니다. 맞죠? To 그러니까 central이 뭐냐면 중심적인이라는 뜻이잖아. 맞지? 중심적인 또는 중요한이라는 뜻이죠. 맞죠? 그래서 식물이랑 동물이 상당히 중심적입니다. 이 말이죠. 뭐해? 계속하세요. 소원아, 계속하세요. 아, 진짜. 소원아, 계속하세요. myth 돼 있죠. 이거 줄여서 myth만 쓰는 경우 많은데, 민호 혹시 아나 이거? 이거 무슨 뜻인 줄 아나? 모르겠어. 호정이, 뭐야 이거? 재현이 뭐야? 신화죠. 아, 재현이 잘 나가네. 신화죠, 신화. 우리 곧 그리스 로마 신화 할 때 그 신화를 말해요. 식물이랑 동물은 되게 중심적이래. 신화에서, 춤에서, 노래에서, poetry, 시에서, ritual, 의식에서, festival, 축제에서, 그리고 holidays, 공휴일에서, 세계 전역에 돼있죠. 자, 여기서 중심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으세요. 센트럴 밑에다가. 알겠지? 그러니까 뭐에서? 각종 분야에서. 맞지? 뭐 신화, 춤, 노래, 시, 의식, 축제, 공휴일 등등 각종 분야에서 식물과 동물이 중심이 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 맞지? 적어 놓으세요. 각종 분야에서 이 식물과 동물이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재현이 무슨 말인지 따라오나? 민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수환이 이해가나? 계속 볼게. 밑에 보면 different culture 되어 있는데 주어 체크 해 놓으세요. 다른 문화는
소화라, 익스힙의 뜻이 뭐고? 전시하다라는 뜻인데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보여주답니다. 이거죠. 보여준다 이 말이죠. 나타낸다. 나타낸다.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소아나. Different cultures부터 해석 다시 해보자. 다른 문화들은 exhibit,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를? Opposite attitudes. 까먹었죠? opposite 뜻이 뭐야, 소원아? 소원아, opposite 뜻이 뭐고? 적어 넣으세요. 반대의. 또는 적대적인. 이런 뜻이죠. 여기선 반대의가 맞지? 쉽게 말해서, 다른 문화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를? 반대되는 attitude, 태도를. 맞지? 뭐에 대해서, given 하면 주어진이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그래서, given species 하면은 주어진 종에 대해서라고 되어있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리를 할게. 무슨 말이냐? 문화가 다르면, 맞지? 문화가 다르면, 특정한 종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면 어떤 종에 대해서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에서는 이런 식물, 이런 동물을 좋아하는데 또 어떤 문화에서는 이런 식물, 이런 동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재현아 미안한데 뒤에 문 좀 닫아줄래? 어휴, 재현아, 화내는다, 이제. 재현아, 다음 문장 해석해보자. snakes. 뱀들은, for example, 현관판 체크해 놓으세요. 당연히 접속사는 빙탄 뚫어놓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for example, 체크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라고 돼있죠. snakes. 뱀들은 예를 들어서 계속해봐요. 자, 질문. 그냥 원래 원형에서 owner 뜻이 뭐니? 소환. owner, H-O-N-O-R. owner 뜻이 뭐고? 어? 자, 이거 똑같은 뜻이 뭐냐면 respect입니다. 적어 넣으세요. respect의 똑같은 의미. 그러니까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알겠죠? respect처럼 owner도 다시 말하면 뱀은 존경받습니다. 여기 수동태 동사인 거 체크해 놓으세요. 맞죠? 이 뱀이 예를 들어서 존경받는데 소환아 by some culture 계속 해봐. 몇몇 문화에 의해서는 맞지? 어떤 문화에서는 뱀을 좋아한다는 거야 싫어한다는 거야 은빈아? 좋아한다는 의미지. respect니까. 그리고 hated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씩 체크를 해놓을게. are honored 밑줄 쳐놓고 알겠지? are honored 밑줄 쳐놓고 방금 앞에 나왔던 오정아 찬이 are honored 방금 했던 거 앞에 거기 앞에 오정아 찬아 그거랑 뒤에 and 세모치고요 hated 밑줄 쳐놓으세요. 자, 요거 두 개가 어떻게 돼 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 놓으세요. 자, 이거는 뭐니? 두 개의 동사가 한 개의 주어에 연결되어 있는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hated도 동사라는 거죠. 근데 이 hated도 사실 그 and랑 hated 사이에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거지, 맞지? 주어 동사가 뭔데? are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snakes 맞죠? snakes are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원래는 snakes are honored and snakes are hated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소원아, 영어는 중복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랬지 맞지? 영어는 중복을 싫어하고 생략을 좋아한다 했어요. 그래서 snakes are 뒤에 거는 생략해버리는 거지.
뭐만 남았어? 헤이티드만 남은 거예요. 그럼 질문. 재현아, 이 헤이티드는 수동태일까? 그냥 능동일까? 적어 놓으세요. 수동태죠. 그래서 싫어하는 걸까? 싫음을 당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싫어지는 걸까? 싫어하는 걸까? 호정아. 싫어지는 걸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뱀은 존경받습니다. 몇몇 문화에서는. 근데 싫어집니다. 다른 문화에서는. 맞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어떤 문화에서는 좋아하고 어떤 문화에서는 싫어하고. 이게 그 위에 문장에서 얘기했던 건데 반대의 태도죠. 그 바로 위에 줄에 아까 읽었던 문장에서 opposite attitude를 체크해 놓으세요. opposite attitude를 체크해 놓으세요. 이게 이 글에서의 핵심적인 주제 관련 내용입니다. 저기 그립니다. 이 다른 태도가 뭔지 밑에서 예시를 통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현아. Rat 계속해보자. G들은 주어네요. G는 are considered 수동태네요. 고려됩니다. Past 해충이야 또는 유해동물을 past라고 합니다. 알겠죠? 뭐 해충 또는 유해동물을 past라고 해요. G는 고려됩니다. 됩니다. 수아나 G 좋아하나 혹시? 은밀아 혹시 쥐 좋아해? 뭐 귀여워 막 햄스터처럼? 그럼 그렇지 않지 맞지? 대한민국도 약간 이런 문화지 맞지? 쥐를 썩 좋아하지 않는 문화예요. In much of Europe 대부분의 많은 유럽과 North America 북쪽 미국이니까 북미에서 맞지? 그 다음에 end 나오는 거를 세모쳐 넣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유럽이랑 북미,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는 쥐를 유해동물로, 더러운 동물로 생각을 하는데 greatly respected, 얘도 동사이고요. respected 체크해 놓으세요. 얘도 동사고요. 당연히 얘도 수동태입니다. 위에 나오는 consider이랑 are consider이랑 밑에 나온 respected랑 연결됩니다. 맞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알아놓으십시오. 이것도 무슨 구조? 병렬 구조죠. 쉽게 말하면 쥐는 고려됩니다. 해충이나 유해동물로 많은 유럽과 북미에서. 맞지? 재현아? 그렇지만 greatly, 매우 맞죠? 매우 respected, 뭐 된다고? 존중이 됩니다. 어디에서는? 몇몇 부분에서는 인도에서를 말하지. 그러니까 몇몇, 인도는 좀 약간 다양한 종교가 있는 나라라서 어떤 데는 쥐를 존중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거야. 맞지? 문화에 따라서. Of course 돼 있는데, 소원 안석 한번 해볼까? 물론. 물론. within culture를 돼 있는데 within culture를 가로쳐 넣으세요. 자, 여기가 하나의 묶음이죠. 맞죠? 여기가 하나의 묶음이죠. within은 어디 안에서라는 뜻이니까 within culture 하면은 문화 속에서라고 해석해야 돼요. 문화들 속에서가 되겠네요. 엄밀하게는. 그 뒤에 individual부터가 주어입니다. individual attitude가 주어죠. 맞죠? 개개인들의 또는 개인적인 태도는 개인적인 태도는 그러니까 문화 안에서도 개인적인 태도 그러니까 지금 봐봐라 볼게 호정아 뱀 무서워 뱀 무서워 뱀 무서워 아 그냥 방울뱀 있잖아 독사 말고 코브라 이런 거 말고 아 그건 나도 무서워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서 물리면 죽는데 말고 좀 귀여운 거 있잖아 요만한 것 요만한 뱀 있어 도마뱀 무서워 무서워 요만한 도마뱀 무서워 안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네 의견을 얘기해달라 안 무서워 무서워 너는 안 무서워 나 무서워 너는 무서워 무서워 너는 안 무서워
우리도 봐봐. 지금 다 똑같은 문화 속에 있지만 이 동화병 하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의견이 다르지, 맞지? 지금 그 문장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 안에서도 개개인의 태도는 can vary, 다를 수 있다, 이죠. dramatically, 극적으로, 맞죠? 호정 안 그래? 뒤에 예시 접속사 나오는 거 형광펜 체크를 합시다. For instance 체크하세요. 예를 들어서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또 문화 속에서 안에서 아까 앞 위에서는 문화마다 다른 걸 좀 얘기했는데 지금은 같은 문화 속에서도 다른 걸 얘기해요. 보면 in Britain 돼 있는데 가로 치세요. 당연히 Britain이 어딜 말할까 재현아? 와, 이거 심각하나? 있잖아, 수원아. 재현이 지금 방금 뭔 소리 한 건 줄 아나? 저 유럽인들한테 코리아가 어디야 했는데 저 어디 저 중국 옆에 있는 찌끄러기 나라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 브리튼 영국이잖아. 알겠지? 영국이잖아, 영국. 브리튼이 어디야 했는데 저 유럽에 있는 어디 나라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 영국, 아, 적지도 않고 적을 이유도 없어요. 이거. 영국에서 many people, 주어죠. 많은 사람들은 dislike가 동사입니다.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싫어해요. 뭐를? rodents 돼 있는데 이거 밑에 나와 있지? 설치류들. 설치류는 뭐냐면 쥐과 알겠지? 쥐과에 속한 애들이죠. 설치류를 싫어해요. 그리고 there are 거기에는 있습니다. 뭐가? 여러 가지 several 여러 가지의 association 이거 상관관계를 말합니다. 또는 연관관계를 말하죠. 맞죠? association 하면은 뒤에 devoted to breeding them 돼 있는데 가로 쳐놓으세요. devoted to breeding them 가로 쳐놓으세요. 하지만 거기에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관관계나 연관관계가 돼 있지, 맞지? devote의 원래 원형은 devote, d 빼고입니다. 알겠죠? devote 뜻이 뭐냐면 바치다, 주다, 헌신하다 라는 의미를 원형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devoted는 주어진 말이죠. 다시 볼게. 거기에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관관계나 연관관계가 주어져 있는 to breeding 뭐 하는 것에? 번식을 하는 것에 그것들을 말이지. including the National Mouse Club 뭐 포함하면서 뭐를 바로 치세요. including부터 뭐 National Mouse Club이나 National Fancy Rat Club과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yet입니다. 알겠죠? 아까 방금 밑에서 두 번째 문장 위에 있던 yet 있죠. yet. There are several associations 옆에 yet 있죠. 그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association은 뭘 말하는 거냐면 단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니까 association 하면 어떤 단체를 가리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앞에 yet 체크 세모하라고 했는데 이 yet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그러나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yes부터는 반대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볼게. 보면 for instance부터 다시 볼게. 전부 다 for instance부터 다시 보면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쥐과 설치류를, 맞지? 근데 그러나 거기에는 이때 많은 단체들이 주어져 있는 어디에? 번식시키는 것에 그 쥐들을, 맞지? 그러니까 앞에는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애들, 뒤에는 영국 속에서도 좋아하고 번식시키는 애들이 있다고. 뭐처럼 내셔널 마우스 클럽 같은 단체나 내셔널 팬시 랩 클럽이라는 단체처럼, 맞지? 이런 단체도 있다는 거야. 즉 적어놓으세요. 뭐라고 적어놓냐면 같은 문화 안에서도 뭐 같은 문화 속에서도 알겠지?
쥐를 좋아하는 또는 싫어하는 부류로 나뉘어진다 이 말이죠. 같은 문화 속에서도 쥐를 좋아하는 또는 싫어하는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소환이 이해가나 무슨 말인지? 은빈아 이해했나? 무슨 의미인지? 소환이 이해했나? 재현이 이해했나? 호정 이해했죠? 자, 다들 밑에 한글로 주제 적어보세요. 30초 줄게. 주제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주제를 정리해서 적어보라고. 한글로 적어보라. 자, 위에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밑에 나름대로 주제를 적어봅시다. 이 글의 주제가 쥐는 아니겠죠? 맞죠? 이 글의 주제가 쥐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나도 보여도 나도 봐야 뭘 다 똑같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 소환해 봐봐라 자신감 있게 쓰잖아 근데 지금 쫄린데 맞지? 틀릴까봐 재현아 네. 금방 쓰네 재현아 너 주말 동안 국어 공부한다며 했어 안 했어? 잘하고 있다, 그자? 아주 바람직해. 칭찬해. 좋아. 자랑스럽다. 계속 그렇게 해라, 알겠지? 강북고의 미래다, 네가. 호정아, 다 썼냐? 네. 호정아, 네가 쓴 주제 읽어봐. 각종 분야에서. 각종 분야에서. 식물과 동물이. 식물과 동물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뭐 되고 있다고? 중심이 되고 있는데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정리 다 했네 맞지? 밑에 좀 적어볼까? 핵심 키워드를 생각해보라고 했어 항상 주제를 먼저 설정하기 전에 이 글의 핵심적인 소재가 뭔지 맞지? 핵심적인 소재와 키워드를 정리를 하고 가라고 하셨어요 내가 보통 이 핵심적인 소재나 키워드는 두 개 또는 세 개가 나오죠 첫 번째는 당연히 plants and animal입니다. 영어로는 species라고 하기도 했었죠. 맞나요? 종들이라고 했죠. 맞지? 동물 또는 식물들과 같은 이 종들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뭐였냐면 culture예요. 맞죠? culture. 식물과 동물.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고 두 번째 키워드는 culture예요. culture. 세 번째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opposite. opposite attitudes입니다. 요 세 개로 조합하면 이 글의 주제는 나옵니다. 알겠죠? 식물과 동물, 그리고 문화, 그리고 반대되는 태도 돼 있죠. 맞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글의 주제가 어떻게 나오겠나? 물론 주제는 여러 가지 말과 표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좀 종합을 해보자면 이 글의 주제는 어떻게 나올 수 있겠노? 한글로 적어볼게. 동물과 식물의 종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은 맞죠? 동물과 식물의 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은 문화마다 다르다 또는 차이가 있다.
자, 각 문화마다 동물과 식물의 종에 대해서 각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맞지? 이 관심은 문화마다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는 싫어하고 어디는 좋아하고, 맞지? 싫어하는 것 또한 관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주제고, 요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38번 이해 안 된 사람? 이해했나? 은빈아? 호정이? 소원이? 오케이. 소원이? 그럼 재현이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39번 문제로 가봅시다. 39번 문제로 넘어가면, 39번 문제는 사실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단어가 어렵습니다. 단어가 어려워요. 단어가. 같이 볼게요. paying attention 돼 있는데, 자, 문장 맨 앞에 ing가 왔기 때문에 ing 동명사라고 하는 거고, 해석은 뭐뭐 한 것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pay attention 이라는 것이 to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주의를 기울이다 라고 해석한다고 내가 얘기했었고, 그럼 수원아 적고 얘기해봐. 적어라 하여튼. 그럼 소환아, 이 paying attention 해석 어떻게 하나? 그렇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some people. 몇몇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not others. 다른 사람들에겐 안 주고, 이 말을 정하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자, 이게 주어입니다. paying이 주어예요. 알겠죠? paying이 주어인데 동사는 뭐니? doesn't mean이죠. 맞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doesn't mean의 형광펜 체크해 놓으세요. 질문. 재현아. don't 쓰면 안 돼? 왜? 앞에 others 있잖아. 쓰면 안 돼? paying이 주어인데. 어. 문법은 뭔데 그러면? 적어 넣으세요. 동명사가 주어로는, 동명사 ing죠. 정확하게는 동명사 ing가 주어로 오는 경우, 주어를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동명사 ing가 주어로 오는 경우에는 주어를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즉 여기서 don't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리예요. 맞죠? doesn't로 웃어주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doesn't mean에서 doesn't 같은 거 시험에 잘 나오죠. 왜냐면 그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others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주어가 복수인 것 같아. 마치 주어가 복수인 것 같아.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런 게 학교생들이 그냥 내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 볼게요. 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몇몇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겐 안 하게, 맞지? 그것은 doesn't mean, 뭐 하지 않는다, 소환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뭐를? 너가, 야, 밑에 있잖아. 뜻이 있잖아, 밑에. 밑에 봐봐. 여기 밑에 보면은 dismissive라고 무슨 뜻이 있어? 무시하는. arrogant 뭐라고 돼 있는데 거만한 다 적혀 있잖아.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몇몇 사람들한테는 집중을 하고, 맞지? 몇몇 다른 사람들한테는 집중을 안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네가 뭐 하고 dismissive 밑에 나와 있죠? 무시하거나 거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맞지? 어, 기억해 볼까. 호정아, 너 아까 학원 올 때 걸어왔지? 학원 걸어올 때 몇 명 만났어? 어, 거만하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소원아,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너 혼자 탔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학원 들어오자마자 누구 제일 먼저 봤어? 누구를 제일 먼저 봤어? 누구를 제일 먼저 봤어? 나야? 어, 거만하지 않네. 그게 아니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한테 집중을 하냐 안 하냐, 주목을 또는 주의를 어디에 기울이냐가 얘가 건방지네 안 건방지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 문장은 뒤에 보자고. It just reflects 있는데 이세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여기서 그것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한글로 적을게요. 이해할 수 있게. 뭐냐면, 특정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것, 또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it을 말해요. 알겠죠? 그것은, 자, 주어고, 당연히 reflect는 반영하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특정 사람들한테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reflect, 반영합니다. hard fact, 어려운 사실을. 맞죠.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약간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해볼까, 소원아, 해서. There. 그곳에는 어디서 막혔노? There are limits on the number of people. 해석해보세요. 끝에가 잘 안 들려면 제한 뭐? 자, there are 있으면 해석 어떻게 한다 했어? 주어 동사 체크하세요. 거기에 있다죠, 맞죠? 거기에 있다예요. 뭐가? limit, 한계가 이 말이지. 자, 여기 limit는 제한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제한이라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제한하다라는 동사 뜻이 떠올라서 소원이가 계속 해석이 못하는 거야. 여기서 limit는 명사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있습니다. 제한이 말이지. 다시 처음부터 there are부터 재현아 해석해 보세요. 거기에는 있다. 제한이. 숫자에 대해서 사람들의. 맞지? 뒤에 가로치자. we부터 가로치세요. We can possibly pay attention to or develop a relation with까지 가로치고 이 전부 문장이 앞에 있는 뭘 꾸며주는데? 사람들을 꾸며줍니다. 맞죠? 앞에 있는 사람을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We can possibly, 우리가 가능한 한이죠. Possibly, 우리가 가능한 한 뭐 할 수 있는? 집중을 할 수 있는. 또는 develop, 동사가 두 개 나오네요. 뭐 할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관계를 함께 말이지. 수원아, 네 친구 한 350명 되나?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수원아, 네 친구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나? 안 된다, 맞지? 자, 나 봐봐라. 나 봐봐요. 아,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무궁무진하게 많은 친구를 다 사귈 수 있나, 우리가? 아니란 맞지? 우리도 한계가 있다고. 쌤 기준에서 난 얘기해 줄게. 쌤은 10명 이상 친구를 깊게 못 만나. 쌤 바빠서 그래. 알겠지? 다 그런 차이가 있지. 재현아, 너는 친구 한 30명 만나라 하면 만날 수 있나 없나? 안 되잖아. 그게 각자만의 뭐가 있다는 거야. 리미트, 한계가 있다는 거야. 이해가 아니 무슨 말인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밑에 some scientist부터 볼게. 주어 체크하세요. 몇몇 과학자들은 심지어 believe, 뭐 한다는 거야? 믿는데, 맞지? 몇몇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뭐를? The number of people, 이게 주어입니다. The number of people, 얘가 주어입니다. 자, 나 여기서는 좀 밑줄을 좀 칠게요. The number of people를 밑줄 쳐놓으세요. 요게 주어입니다. 사람의 숫자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 뒤에 with부터 괄호를 치세요. with whom 돼 있는데 이 whom이 뭐니? 접속사, 맞지? 연결하는 접속사죠. 맞지? 이 whom이 접속사인데 당연히 뭐 하는 접속사냐면 앞에 이 people, 사람들을 꾸며주는 접속사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인지 꾸며주는 접속사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we can continue,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뭐를?
이런 stable 안정적인 안정적인 사회적인 관계를 맞지? 이렇게 우리가 계속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수가 might be limited. 얘가 문장 전체에 뭐다? 동사다. 그 숫자는 사람들의 제한될지도 모른다. 수동태 쓰였네요. 맞죠? 수동태. 제한될지도 모른다. naturally. 자연적으로 타고나게 말이죠. 타고나게 by our brains. 우리의 뇌에 의해서. 자, 이 문제 웃기죠?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 적어 놓으세요. 이 문장 옆에 또는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냐면, 우리가 만날, 그러니까 관계를 형성한다 하자. 우리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다시 말해줄게. 우리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우리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한계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한계가 정해져 있다. 뭐 때문에? 뇌 때문에. 호정아, 따라오나 무슨 말인지 지금? 그 다음에 밑줄 쳐져 있는 문장은 원래 이 문장 자체가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 글의 주제랑 안 맞는 생뚱맞는 문장이에요. X 치세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에서 발췌를 해왔지만 이 밑줄 친 문장은 없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 문제에서는 이 문장을 내지 않아요. The more people you know 이 부분은 없어집니다. 알겠죠? 소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 이게. 위에 뭐라고 적혀있는데 39번에 관계 없는 문장 문제잖아 맞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글의 원래 문제는 뭐였냐면 전체 문장 중에서 이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세요 였어. 알겠니? 그 정답이 지금 이 밑줄 친 the more people 여기야. 그럼 이 the more people 이 문장은 이 글의 흐름이랑 맞지 않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이 문장은 그냥 빠집니다. 프로페서 넘어갈게요. 프로페서 로빈 덤바드 있는데 주어죠. 체크하세요. 이 교수 로빈 씨는 맞지? has explained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have PP 현재 완료라서 뭐뭐 해왔다라는 뜻을 가지죠. 로빈 덤바드 이 사람은 설명을 해왔습니다. 뭐를? 우리의 마음이 mind 주어 체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밑줄 칠게 뒤에 are capable of 밑줄 쳐놓으세요. are capable of 주셔놓고 이거는 can과 똑같습니다. can 즉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은 오직 진짜로 뭐 할 수 있다? 뒤에 forming 할 수 있다죠. 맞죠? forming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자, 요건 좀 알아 넣으세요. be 동사 플러스 capable of 뒤에는 ing만 옵니다. 알겠죠? ing 동명사만 온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forming의 ing가 왔고 요것만 와야 되지 다른 형태가 올 수는 없습니다. 은민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 비동사 capable of 다음은 ing밖에 못 온다. 요거 외워놔야 된다 이게 시험에서. 소원이 이해가나 이거? 소원아 이해가나 무슨 말인지? 재현이 이해했나? 재현아 요 문제 다시 해석해봐. 설명을 해왔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진짜 뭐라고? forming 뜻이 뭔데? form
형성하다라고 했잖아. 형성할 수 있다. 그렇지. 의미 있는 관계를 with the maximum. 자, 적어 놓으세요. with the maximum 하면은 최대로의 말이죠. 그 다음에 about 돼 있는데 about은 대략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최대로 대략 100, 100명 또는 50, 50명 정도 말하죠. 핵인싸네. 맞지? 호성아, 네. 네 친구 100명 넘냐? 소원아, 너 친구 100명 넘어? 한 3명도 안 될 것 같은데. 민아, 너 친구 100명 넘나? 소원아, 아, 네 친구 한 100명 넘나? 아, 재현이는 안 물어볼게. 알겠지? 쟤는 안 넘을 것 같아. What, whether that's true or not 돼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말이죠. 뭐가 맞든지 아니든지 간에라는 의미가 whether 때문에 발생하죠. 맞죠? 다음 문장에서 그것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It's safe. 그것은 안전합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안전합니다. To assume에서 assume은 추정하는 것이 추정하다. 맞지? 그것은 안전합니다. 추정하는 것이. 또는 가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추정하는 것이 뭐를? We can be에서 우리가 될 수 없다고. 맞지? 우리가 될 수가 없다고 진짜 친구가 모든 사람들이랑은 이 말이지. 호정아, 마지막 문장의 의미가 뭡니까 이거? 모든 사람들이랑 친구가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잘했어요. 주제 정리합시다. 밑에 적어보세요. 핵심 키워드 먼저 정리하고 갈게. 핵심 키워드 적으세요. 첫 번째, 핵심 키워드 됐나요? 첫 번째, pay attention 입니다. 맞죠? pay attention. 두 번째 핵심 키워드, limit 한계죠. limit. 자, pay attention은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건데 똑같은 의미로 여러 가지가 쓰였어요. 뭐냐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죠. pay attention이라는 것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진짜 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pay attention의 의미는. 자, 요 핵심 키워드 두 개를 가지고 밑에 주제 적어보세요. 주제를 적어보세요. 재현아, 뭐 다 알려줬다 이 정도면 맞지? 핵심 키워드 다 적어줬으면 뭐 다 알려준 거지 뭐. 서원아, 제대로 하나. 너 고민하는데. 저거 봐라. 그냥 질러봐라. 너 뭐라 하나, 너 봐. 아, 다 적었어. 아, 미안. 나 듣노. 호정아, 다 적었나? 네. 어허. 소환이는? 재현아 다 적었나? 재현아 이번엔 네가 질러봐라. 주제 뭔데? 우리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 대략 얼마로 제한되어 있더라 소환아? 한 50에서 100명 정도? 핵인싸도 그 정도 맞지? 다 그렇게 적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제 맞아서 내가 따로 적진 않을게요. 어쨌든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고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주제입니다. 알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할게요. 마무리하고